갑상선 종양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갑상선암 수술의 개념,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의 해부학적 구조 및 유두암.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서 기도 앞에 위치한 내분비샘으로 좌엽과 우엽, 협부와 피라미드 엽으로 구분되며 우리 몸에서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암이란 갑상선 조직에 암이 발생한 것으로 조직학적 특징에 따라 유두암과 엽호암, 수질암, 역형성암 등으로 분류되며 각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유두암의 엽호상 변이와 엽호암의 경우 암 자체의 조직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술 전 새침 검사나 총조직 검사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적 목적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유두암. 유두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며 일반적으로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좋은 유두암의 경우에서도 림프절 전이, 특히 측경부 림프절 전이나 전신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수술 후 보조치료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및 전신 전이를 포함한 예후 역시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이에 대한 영상의학적 혹은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두암의 수술 범위.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혹은 총조직 검사에서 유두암으로 진단되면 환자의 연령, 가족력 여부, 방사선 노출 병력, 암의 크기, 위치, 개수, 갑상선 피막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 및 전신 전이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두암에서의 갑상선 절제 범위는 크게 전절제술과 이렵절제술로 나뉘고 필요에 따라 중앙구획 혹은 측경부 림프절 청소술을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력과 방사선 노출 병력이 없는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 1cm 이하의 미세 유두암으로 갑상선 피막 침범, 림프절 전이, 전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렵절제술과 전절제술의 치료 성적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적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적은 이렵절제술이 권유되며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절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수술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집도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면 수술 부위 노출을 위한 자세를 취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일반 수술의 경우 목 아래부분의 피부를 절개하여 갑상선을 노출시킵니다. 이어서 주위 조직을 박리하고 혈관을 결찰하여 갑상선을 절제하는데 경우에 따라 갑상선 주변의 림프절을 함께 절제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갑상선과 림프절을 절제한 후에는 남아있는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조직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할 수 있으며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로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보내지며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병기를 판정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 후에 보고되므로 퇴원 후 외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렴이나 무기폐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과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과도한 기침은 드물지만 수술 부위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수술 상처나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통증이 느껴지는데 진통제로 상당 부분 조절이 가능하며 수술 후 2, 3일이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과는 배액 양이 줄고 색깔이 맑아지면 제거합니다. 주무시거나 움직이실 때 배액관이 빠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후 치료 과정.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시킴으로써 갑상선 암의 재발 및 전이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력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재발 및 전이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초기 병기인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갑상선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요오드를 복용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출혈. 목 부위는 혈관이 매우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세심하게 지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은 기도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은 경우 기도를 압박하여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응급 상황으로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부위의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나 농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농양이 형성된 경우 국소마취 혹은 전신마취 하에 배농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흉터는 개인 체질에 따라서 비후성 반흥이나 켈로이드성 흉터로 수술 상처가 크게 비후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사람의 후두 속에는 목소리를 내는 성대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되돌이 후두신경과 고음 및 목소리 피곤감에 관여하는 상부 후두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신경들은 갑상선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암의 진행 여부에 따라 침범되어 기능이 소실될 수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성대의 움직임에 장애가 발생하여 쉰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신경이 절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회복되지만 이 기간 이후에도 쉰 목소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사요법이나 성대 성형술 등을 통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양측의 되돌이 후두신경이 모두 손상된 경우에는 성대가 마비되면서 기도가 좁아짐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좁아진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부 후두신경이 손상된 경우 고음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목소리가 쉽게 갈라지거나 피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며 불편감이 심한 경우 이비인후과적인 음성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림프액 유출. 목 부위에는 림프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으므로 갑상선과 림프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림프관이 저절로 막히거나 림프액이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 특히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환자에서는 유출되는 림프액의 양이 많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출 부위 압박, 저지방 식이 혹은 금식, 소마토스타틴 주사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재수술을 통한 림프관 결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되지 못하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와 갑상선 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력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었다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상 갑상선 기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여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의 뒤쪽에는 4개의 부갑상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부갑상선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부갑상선은 4개 중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갑상선이 갑상선 내부에 묻혀있거나 갑상선 암이 침윤한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으며 제거되지 않고 남겨진 부갑상선도 수술 후 혈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입 주변의 얼얼한 느낌, 근육의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 부족해진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20에서 30%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1, 2일 후부터 시작되어 2주에서 4주,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 동반질환, 재수술 및 장기 약물 복용 등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수술 전 담당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암의 재발. 수술적 치료를 포함, 모든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암 조직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던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면서 암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발 위험은 병기가 진행할수록 높아지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여러 치료 방법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현재까지 갑상선 암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절제입니다. 수술 후 병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치료일 뿐 1차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고령,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 수술적인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으로 암이 완전 절제되지 않은 경우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전신적으로 병변이 진행되는 경우, 외부 방사선 조사나 항암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치료 효과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암의 1차 치료에 있어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암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